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메르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불과 10여일 만에 제주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 예약 취소가 6만 명을 넘어섰고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평균 관광객 5, 6천명이 찾았던 한대형 관광업체. 관광버스로 꽉 찼던 주차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확산되면서 단체 관광객의 80%가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한 7, 80%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앞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된다면은 심각한 사태가 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고 식자재 납품이 줄다 보니 매출도 줄었습니다. 이 동문 시장의 약 70%가 식자재를 그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관광객이 오시질 않으면은 저희 전통 시장에는 상당히 큰 그 매출 감소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르스 여파로 제주 관광을 포기한 관광객은 6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중국인은 3만 1,000명이나 됩니다. 제주와 상하이 등 중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과 크루즈 운항 일정도 잇따라 취소돼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경제 관련 유관기관들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 재난 피해 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기업에 2억 원 안팎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빨리 진정시키면서 우리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고 위축되는 소비와 경제 심리 이것을 회복시켜서 파생되는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광 산업 영업 손실은 물론 지역 경제 침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렇게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제주 지역에서도 고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의심 신고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8일 갑작스런 고열과 어지럼 증상을 느낀 유재화 씨. 체온이 39도까지 오르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된다며 보건소에 10여 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고 결국 2시간 만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열이 39도까지 나가 죽었는데 이리저리 전화해라, 저리 전화해라 하고 얼마나 그 차 안에서 저 혼자서 얼마나 진짜 좀 비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유 씨는 메르스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건당국의 초동 대응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던 서귀포 보건소는 관할 구역이 아니라며 동부보건소로 떠넘겼습니다. 동부보건소가 전화를 받지 않자 유 씨는 또다시 서귀포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관할 구역이 아니라는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저희 정신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일반 직원이 그 전화를 받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좀 미숙해서 받으려는 그 도중에 전화가 끊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끊기니까 저희 담당자 끊긴 담당자가 아 그러면 이 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는 사이에 계속 통화 중에 걸리신 거예요. 제주도는 메르스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지 말고 먼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는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한데도 기관 사이의 업무 떠넘기기와 안일한 자세로 대처하면서 초기 대응에서부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대 병원이 메르스 치료 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제주대병원 음압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중증 의심 환자는 노출자 진료병원으로 지정된 서귀포의료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어제 메르스 의심 신고자 1명이 발생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고
제주 적십자사와 아라종합복지관에 메르스 여파로 중단된 노인급식을 재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나누어 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이 됐었죠. 그런데 이 주민 참여 예산도 사실상 행정기관이 정하는 바람에 관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도입돼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제도. 해마다 읍면에는 5억 원, 동지역에는 2억 원이 획일적으로 배정돼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시에 총액을 배정한 뒤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저희들 그 읍면동별로 그 일괄 배정해드리는 읍면단위 5억, 동단위 2억 내지 4억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개선하냐면 행정시 단위로 총액 배정하는 걸로.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가 전체 예산 규모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데다 예산을 쓸 사업을 논의하는 읍면동 지역회의도 형식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민 사회적으로 우린 매해 132억만 쓸래라고 결정한 사람은 둘이서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저 이 조항은 상당히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해서 강력하게 제기했지만 어쨌든 도에서 워낙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읍면동에서 어떤 주민 참여를 통한 그 예산 편성 또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 편성을 결정할 데 있어 가지고 그 지역회의 위원회 역할이 세계 어느 위원회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특히 주민 참여 예산이 보조금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시설 사업에만 치중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성산의 가시거리는 200m로 시야가 무척 답답한데요. 출근길 하늘도 대체로 흐린 모습이고요. 남동부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더위가 절정을 보이면서 강한 자외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북부 지역의 기온 19도 내외로 시작해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21도 보이고 있고요. 안덕과 서귀의 기온 20도, 남원 21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성판악과 윗세오름의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모습이고요. 이 섬 지역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 현재 제주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조화로 교차로에서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해 51살 한모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한씨가 몰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제주시 삼양동 화력발전소 앞 300m 해상에서 25마력 고무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보트를 화북폭으로 예인했으며 승선원 2명의 건강도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기소된 33살 진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종업원 3명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